안녕하세요. 이철분해님의 후식 방송입니다. 어둡죠, 많이. 샌드위치가 너무 밝아서 살짝 쫄아놨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추천을 되게 많이 받은 곳이에요. 홍루이젠이라 그래서 대만 샌드위치 요즘 유행하는 약간 그런 건가 봐요. 좀 무서워요. 김현정님께서 생돈 만 원을 보내주면서 왜 3천 원을 왜 적어 주셨지? 만 3천 원 보내주시려고 그랬나? 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메시지는 3천 원을 적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에 연남동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호로록 사왔는데, 일단 저도 하나씩은 먹어봤어요. 일단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리지널 햄 샌드위치는 1800원, 햄 치즈 샌드위치가 1900원, 그리고 치즈 샌드위치가 1700원이네요. 이게 햄 샌드위치, 그리고 햄 치즈 샌드위치, 요거는 치즈 샌드위치네요. 요렇게 해서 사왔습니다. 요 하나에 천,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오리지널 햄 샌드위치. 정말 간단하게 생겼어요. 정말 간단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정말 한, 두 입이면 끝날 것 같은 게 생겼어요. 햄이 안에 중간에 들어있고, 겉에는 그거 같아요. 그 뭐냐? 처음에 치즈인 줄 알았더니 치즈도 아니구나. 계란 들어있고, 계란. 계란이 아주 얇게 들어있습니다. 먹어볼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먹어보고 좋았던 게, 아, 김연아님께서 또 깨나도 눈이신가? 감사합니다. 빵이 맛있는 빵 같아요. 어제도 샌드위치 먹었잖아요. 거기도 빵이 맛있었는데, 빵이 좀 쫄깃한 빵 같아요. 소스가 약간 달달한 소스예요. 제가 이걸 오늘 먹으면 생각이 난 건데, 요즘 트렌드는 약간 간단한 건가요? 에나벨이라니요. 저기요. 먹방에 집중하세요. 이거 잘 보여드리려고 지금 얼굴이 시커먼 거잖아요? 아, 버터크림이에요, 소스가? 약간 고소하면서도 진짜 좀 달달한 소스네요. 간단한 맛이에요, 되게 굉장히. 근데 왜 커피 맛이 살짝 났지? 그러니까 뭐랄까.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싶은 느낌? 아, 없진 않아요.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은 없잖아. 근데 진짜로 맛이 없지 않아요. 근데 딱 그런 느낌이죠. 뭐랄까, 이렇게, 그래요. 뭐라 해야 되나? 맛이 없진 않아요. 진짜 맛이 없진 않아요. 빵의 질은 어떤가? 빵의 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빵이 굉장히 쫄깃한 것 같아요. 빵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이 있는데 왜 특별한지 모르겠어요. 딱 그거예요. 왜 특별한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뭔가 계속 땡기는 맛인가 설마? 알았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식감을 좋아하는 햇님으로서는 별로일 듯. 아, 그래서 그런가? 근데 별로 아니에요. 아니, 별로 아니에요. 퍽퍽한 거야, 촉촉한 거야? 이거는 쫄깃쫄깃해요. 빵이 쫄깃쫄깃해요. 이거는 뭐였지? 햄치즈. 아, 치즈가 여기 가운데 햄이랑 같이 들어갔네요. 진짜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딱 봐도? 여기서의 특별한 맛은 소스 같아요. 소스. 그 소스가 나왜 자꾸 비염이라고 그런가? 이거를 먹고 우유를 마시면 모카 맛이 나요. 이게 모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모카 맛이 나지? 아, 왜 이렇게 적게 적어있어. 짜증나. 아, 왜 이렇게 글씨 작게 해놔요, 요즘에?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이거? 누가 읽을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를? 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제품명밖에 안 보여. 햄치즈 샌드위치 내용량 77g, 407칼로리요? 이게요? 많이 올리냐? 물언니 눈 놓아놨다. 왜 구라마? 구라마 아니야? 77구. 왜요? 현실 짜증. 불켜야 되겠다 이제. 그람이라 69g. 389칼로리 치즈 샌드위치 모카의 구라메. 모카 그래? 모카가 아니라 모 아, 모카 맛이 모카 아니고 모카 팬님 라이브 처음 봐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우 영원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69g 우할머니 줄 원래 그렇게 읽지 않아요? 아, 어저께 되게 굴욕당했어요, 내 친구한테. 친구한테 뭐, 우리 갔다가 친구가 어저께 고기 들어갔잖아요. 삼겹살 들어갔잖아요. 삼겹살도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그때 고깃간 가야지, 고깃간. 거기에도 고깃간 있어서 괜찮아요. 고깃간. 고깃간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깃간이라고? 고깃간이라고 했는데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 동생이. 고깃간? 경제를 밝혀라. 누구야?
갑자기 거기서 아 고기간이 그렇게 어색한 말이었나? 이것도 소스는 다 똑같은 소스 같은데 왠지? 똑같은 소스에 햄이 들어있느냐 치즈가 들어있느냐 그런 것 같아요. 딱 겉에는 딱 얇은 어쩜 이렇게 얇게 잘 붙였을까? 계란이 약간 2개 들어있고요. 옆점으로 구매하시고 고기 사면 신문지에 싸줄 것만 같은 분이 안 그랬어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정육점에서 고깃가루에서 신문지로 고기 싸줬었는데? 안 그랬어요? 저그 기억이 살짝 나는데? 당황해. 왜 당황해? 난 봤는데? 나 기억이 있는데 신문지에서 산 거? 서로 당황해. 역시 그랬어. 지인님 당황했어요? 아니, 안 된다고 했어요. 뭘안 된다고 했어요. 맞죠. 저 봐봐. 저분 나타났잖아. 엔님 두 번째 성설. 그랬어요. 저도 동년배를 알아요. 맞아. 저번 81년생 잘 기억해보세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예, 신문지 싸고 깜짝 봉다리 싸주셨어. 나 그랬었어. 나온다. 슬슬 나온다. 지금 슬슬 나오고 있어. 한 명씩 나오고 있어. 언니, 무슨 토큰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토큰 썼잖아요. 우리, 나 옛날에 토큰 시절인데? 토큰 본적 없어요? 토큰 썼었는데? 검정고무신이라니 그건 아니다. 살아있는 역사. 유주라님께서 언니 창동이 할머니 토스트 먹방도 해주세요. 진짜 맛있대요. 창동이요. 창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뭔데? 네, 회수권 시절이고 토큰 시절이고. 요거는 무엇인가? 저도 토큰을 제가 쓰진 않았죠. 엄마가 쓰는 거 봤었죠. 오라이. 오라이는 아니다. 그땐 70년대 시절이고. 요거는 간만에, 진짜 간만에 먹는 우리 쫑소쫑소님께서 만들어진 타코였습니다. 쫑소쫑소님 감사합니다. 알죠? 우리 쫑소쫑소님. 제 먹방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쫑소쫑소님. 요즘 바쁘셔가지고 간만에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쫑소쫑소님. 너무 웃겨가지고 또 걸렸네. 쫑소쫑소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크워즈 맛 중에서는 죄송해요. 솔티 카라멜. 솔티 카라멜을 잠시만요. 소리 안 났죠? 이거 줄이는 거 맞나? 오늘은 단짠 다짠. 네, 요거는 안 파는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가끔씩 저한테 만들어주시는. 기침 너무 심하겠다. 목이 아프다. 자, 맛있게 언니 가방 보자기로 메고 다녔죠? 너무 같다. 그건 우리 아버지 시대고. 우리 아버지 시대죠, 그거는. 피난 시절. 자, 솔티 카라멜. 아우, 너무 흥분되는데. 맛있게 먹을게요, 정손님. 언니도 주산하셨나요? 네. 주판. 탁탁, 도로록, 짝짝짝, 쭉쭉쭉. 주파, 주산학원.
따라락 쫙 따라라라라라락 주산 했었죠 주판 그거 시험을 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저 중학교 때까지 있었어요 주판은 주판 몰라요? 설마 주판 하실 거야 전상급이에요 저는 뭐 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점토님께 제일 맛있어 여기 안에 카라멜 살짝 들어있어요 솔티니까 진짜 딱 단짠단짠 딱 느낌 368 386 컴퓨터 386 컴퓨터 알죠? 이만한 거 플로피 디스크 이만한 거 그게 5.8인치라 그랬나 뭐라 그랬더라? 5.8인치 플로피 디스크 싫었나? 3.5인치면 그나마 조그만 거 검은 거 있잖아요 플로피 디스크 이만한 거 물렁 이렇게 물컹물컹한 거 도스 알지 플로피 3.5는 알아요? 3.5는 그 위에였고 그 밑에가 이제 좀큰거 있었어요 검은 시커먼 거 맞아요 저 국민학교 때 주판 썼어요 83년생인데요 거봐요 83년생도 알잖아요 뿌듯하네 홍정란님도 생일 2,000월도 감사합니다. 저막 겉에는 바삭하고 안은 쫄깃하고 크림은 부드럽고 마카롱 같은 건가요? 저는 요즘 마카롱보다 다크화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마 땡소쪽에서 계시네. 맛있게 잘 먹고 계세요. 왜 버벅 소리 거리죠? 저만 그래. 아, 화면이요?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면 또 괜찮으실 수 있습니다. 5.25인치구나. 뭐가 다른 거야? 마카롱이나 다크와즈랑 일단 딱 봐도 겉에 싸고 있는 게 달라요. 솔직히 필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요 안에 필링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 겉에가 여기는 빵이에요. 약간 겉에는 바삭하고 겉에는 약간 쿠키처럼 약간 바삭바삭한 그치만 그 안에는 좀 쫄깃하고 그리고 그 마카롱은 꼬끄잖아요 꼬끄 위에 이 동그란 거를 꼬끄라 그러잖아요 그건 약간 진짜 바삭한 그냥 과자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이건 폭신하고 아 다크워즈는 머랭이에요? 아메리카노랑 잘 어울릴까요? 네, 딱일 것 같아요. 정선생님 설명 좀 해주라. 어머, 자연동원을 아시네? 정릉에 있었던 건가, 그게? 예전에 아니네? 자연동원이 에버랜드로 바뀌지 않았어? 에버랜드. 에버랜드를 바뀐 게 자연동원이고 옛날에 드림랜드 있었는데 드림랜드 알아요? 드림랜드 아세요? 그 정릉인 거 어디 저 끝에 쪽에 있었었는데 어머 안에
내가 강북에 있었던 거 맞아, 나. 디림댄드. 옛날에 자주 갔었는데. 아, 그래요? 디림댄드가 지금 북서울 숲이 된 거예요? 와, 그렇구나. 옛날에 거기에 좀더 들어간다, 어디 그쯤에 수영장도 있었어요. 수영장.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수영장을 되게 많이 갔잖아요. 그 정릉 쪽으로 수영장을 가서 수영을 안 하고 라면을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 그랬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뭐 벌써 12시 지났냐? 어머, 대전 에스포 몰라? 저는 중학교 때 대전 에스포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생 때구나.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그때 대전 에스포로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 갔다 왔었었는데? 근데 그때 기억이 갑자기 며칠 전에 났었는데 어떻게 또 그게 나오네요? 응? 예전에 대전 에프스포를 그때가 아마 오픈했을 거예요. 응? 멈췄어요? 하이 멈췄다고? 왜? 응? 왜 멈춰? 녹화 잘 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일단 녹화 일시 정지. 네. 유튜브. 네. 잠시 끝나갔다 갔습니다. 지금 유튜브 서버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방저방다 터졌었나 봐요. 제 방도 터졌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저서 모드를 살짝 걸어놨습니다. 언니 저 계급이 올랐어요. 계급? 무슨 계급이요? 예의 잘 돼요, 고객님. 역할 안 하고 있었죠. 또 터졌어요? 헐, 너무 심하다. 어떡해요? 불구경. 불구경 하듯이. 그래요? 녹화를 또 끊을 순 없어. 기다려봐요. 녹화는 계속 되어야 하니까. 이러지 마, 유튜브. 그래도 언니 드시면 안 됩니다. 나 드시면 됩니다. 저는 맛있게 먹을게요. 님들아, 버텨봐! 이런 거 버텨서 참, 넘겨야죠. 잘 넘겨야죠. 언니, 그거 홍로이젠인가요? 아니요, 그거 먹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맨 입에 다 끝나고. 야, 근데 파는 거랑 왜 이렇게 맛이 다르냐? 신기하다. 자꾸 추억 소환하니까 컴퓨터가 386으로 가네요. 버텨봐요. 은비님이 또 오구오구를. 저도 불구경 잘 돼요. 아,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PC로 보시는 분들은 좀잘 되시나? 싱크가 안 맞는 건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요. 아, 언니 커피니 케이크 먹어주세요. 요즘 저희 학교 밑에 카페인데 요즘 무화과 짱이에요. 먹었죠. 추석날에 먹었습니다. 그잖아도 감탄을 또 하면서 먹었죠. 버티자, 버티자. 우리 니들 착하네. 또 버틴다, 또. 근데 또 버티라고 버틴다. 요거는 정선님께서 만들어주신
솔트 카라멜 마카주입니다. 어머, 김새도 들어왔네. 지금은 또잘 나와요. 머리 위에 햇님? 일반 우유가 맑은 우유의 차이점. 뭔가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우유가 좀더 신선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뭔가 프레시한 느낌이랄까? 약간 신선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요거는 그 맑은 우유는 좀 진한 맛이 느껴지는 느낌? 약간 좀 이렇게 숙성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일반 우유보다는 유통기한이 좀 길죠? 빵이 어떤 재질인가요? 식감인가요? 겉에는 바삭하게 구웠어요. 약간 포슬포슬? 요런 과자 식감처럼 포슬포슬한데, 요 겉에 조금만 지나면 바로 쫄깃. 바로 쫄깃해요. 그 씹는 맛도 좋아요. 빵 안에는 뭐가 들었나요? 공인님께서. 여기 보시면 크게 동그랗게 필링이 들어있어요. 버터 필링이겠죠? 그리고 그 중간 안에 카라멜 그 응고된 게 있어요. 아주 맛있죠. 저는 솔티 카라멜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중에서는 뭐 마카롱도 그렇고 다쿠아지도 그렇고 솔티 카라멜 되게 좋아요. 이거 뿌어 먹을 때 좋네요. 넘었죠? 아, 한번 가야 되는데. 아, 시간이 없네. 달달한 거 완전 단짠이에요. 달면서 짭짤하고. 옛날에 누가 제주 우유가 맛있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먹어봤네요. 제주 우유라 하면 제주도에서 나온 우유인가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다크아지 식감 알려주세요. 1단계부터 알려드릴게요. 바삭, 쫄깃, 촉촉, 쫄깃. 네 가지의 식감이 있습니다. 싱크가 안 맞아서 유성 영화 보는 것 같네요. 어떡해요. 아우비아기님 감사합니다. 어머, 비락 우유라는 게 있어요? 어머. 제주 우유가 배달이 돼요? 처음 들어보네. 언니, 저 키즈노스 샌드위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언니 드신 거 보고 먹으려고 하는데, 메뉴 한 가지만 추천해주세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 방송을 보시면 아마 제일 맛있다고 찍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메뉴가 있었는지. 처음 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해요. 코맹맹이라 그래요, 지금. 제가 지금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햇님, 혹시 청주에 맛집 아시는 곳 있나요? 있으시면 추천해주세요. 저축하고 남아서, 어우, 저축하고 돈도 나와요? 우와. 청주는 마카롱집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일반 밥집은 제가 청주에서 많이 먹어보진 않은데, 제 인스타에도 있긴 있어요. 곱창집인데. 두유는 안 좋아하시나요? 두유도 괜찮아, 좋아해요. 그 대신 그거 좋아해요. 흙이 아닌데? 검은색 뭐죠? 검은 콩 두유를 좋아해요. 이름이 곱창 뭐였는데? 곱창 창고였나?
아, 밤형인가님 감사합니다. 제 인스타 만약에 혹시 들어가 볼수 있으면 들어가셔서 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청주에서 동영상으로 찍힌 게 있을 거예요. 아 맞아, 곱창 제작소. 곱창 제작소였어요. 맞아, 거기 되게 맛있었어요. 놀토 곧 한다, 아싸. 요번 주에 스포 한번 해드릴까? 내일 인스타에 올릴 것 같긴 한데, 아, 내일 모레 사진 찍은 걸 보여드릴게요. 인스타에 이거 올릴 거긴 한데, 그거예요. 요번 컨셉이 그거. 세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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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 주에는 양희은 선생님께서 나오시거든요. 양희은 선생님하고 지상렬 씨. 세시봉. 여기 위에 그 기타 달린 거. 요번 주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저도 오늘 요번 제주도 가서 본방할 듯. 머리띠는 어디서 사시나요? 저거 사서 만든 거예요. 머리띠 하나 사고, 이거 홍대 돌아다니면서 겨우 샀어요. 그 기타 있는 거. 지상렬 씨 실물 잘생겼죠? 네. 아, 너무 몸평 하나? 건출하세요. 닉나연님 어서오세요. 제주도 오시면 오솔력 들려주세요. 너무 가고 싶다. 저 오솔력 되게 좋아하거든요. 언니 거기서 노래 틀어주시면 가사 잘 들리나요? 아니요? 진짜 안 들려요. 오히려 TV로 보면 TV로는 좀 들려요. 거기는 공간이 넓잖아요. 스튜디오라서 높고 넓고 울려요 약간. 진짜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검색을 합니다. 밑에서 검색을 하고 있어요. 샌프트폰으로. 왜냐? 제 앞에 음식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놓는 일입니다. 왜냐면 언제 맞출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뭐 신동엽 씨랑 이렇게 그 MC 한그 여덟 아홉 분이 언제 맞출지 모르니까 이게 언제 있나 내가 그걸 보고 있다고. 왜냐면 맞추는 걸 확인하 요번에 맞출 것 같다 불을 빨리 켜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신중히 하고 있는데. 늘 국물 추구해달라 신동엽님. 새로운 일을 찾았어. 네, 모르게 열일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열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뜻한 국물과 따뜻한 온도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저분들에게 맞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면허님께서 또 언니 생방 처음 항상 녹화 방송 보다가 생방 보니까 신기하네요. 항상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현아, 김현아님. 이재희님께서도 햇님 언니 덕에 요즘 놀토 첫 방부터 다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보고 계신가요? 이태경 피디님 보고 있나? 이태경 피디님 보고 계신가? 마지막 그냥.
언니, 저는 요즘에 사랑니 때문에 너무 아파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언니는 사랑니 났을 때뭐 드셨나요? 여러 가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랑니가 나 있습니다. 네 개가. 두 개도, 한 개도 아닌 네 개가. 양옆, 위아래. 네개다 있습니다. 저는 원래 있는 이마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라. 나 오늘 원래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날라 그랬는데 이게 뭔 일이다냐, 진짜. 저 내일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은방 없고. 치아부자로서 빨리 드시는 건가요? 그래도 제가 씹는 소리가 좋다고 그런가 봐요. 이게 입안도 크고 씹는 이가 네 개나 더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잘 씹고 하니까 그래서 입에 소리가 좋다고는 하나 봐요. 나만의 착각인가? 희진님께서 1인 미디어 자체에 관심 없었는데 언니로 인해서 좋아졌어요. 먹방 이상의 좋은 기운, 힘이 느껴져요. 생방 처음으로 함께해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쭉 해주세요. 아유, 희진님 감사합니다. 제 소원입니다, 저도. 제 소원이, 요즘 소원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쭉 하는 거. 맞아요. 앞으로도 건강 해치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요, 뭐. 스트레스는 원래 받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걸 어느 정도, 잘 풀고, 그리고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거가, 먹방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잘 컨트롤 해야겠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모든 일을 할 때는 내 컨트롤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느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감정에 휩싸여서 일을 그르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방송 끝나고 몇 시쯤 주무시나요? 3시간 이후는 자야 되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3시간 이후엔 자야 돼요. 왜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소화를 시키고 자야 돼요. 그래서 바로는 못 자요. 바로 자면 그 다음날 저도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3시간, 좀 늦게 자면 5시간 이후도 좀 그러고 자긴 해요. 자,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치우고 좀 운동도 후딱후딱 하고, 오늘 추워서 나 춘선이 보통 나가려나 제가 살짝 보고, 이제 3일 동안 또뭐 시키니 우리 오빠도 못 보니까, 이제 일 올라 보니까 한번 산책 한번 살짝 갔다 와봐야죠. 김종숙님께서도 생돈 2,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제주도 잘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 내일 날 새시겠어요. 그 2시간은 자지 않을까요? 2시간은 잘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야근하고 왔더니 끝났어요. 이 시간까지 야근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가 중지. 주말 잘 보내세요.